개인적으로 운동 10년 차가 됐는데 항상 느끼는 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체형 교정이요.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벗어났을 때 뭐 이런 약간 허접한 마인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제 체형의 문제점을 먼저 알고 교정 후에 웨이트를 시작했다면 좋은 운동 자세도 더 빨리 나왔을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 몸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제가 처음에 운동 시작하게 된 게 맨몸 운동, 철봉이랑 평행봉, 이제 딥스 뭐 이런 동작들로 운동에 입문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체 운동을 안 했어요. 그때 하체 운동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깨 운동도? 인바디를 보고 제 몸이 좀 좋은 줄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다른 뭐 선수분의 인바디와 비교하고 근육량 차이 얼마 안 나네? 뭐 이런 약간 허접한 마인드 그런 게 없었으면 몸의 성장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트레칭을 좀 소홀히 했던 거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. 저는 이제 예전에 엘리트 체육을 했다 보니까 뭐든지 다 쏟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좀 더 똑똑하게 짧게 했으면 어땠을까, 짧고 굵게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좋은 스킬과 효율적인 프로그램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실패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그냥 상체, 하체, 뭐 오늘은 가슴, 내일은 하체, 뭐 오늘은 3두, 내일은 2두 이런 식의 분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던 옛날 사람인데 그거를 벗어났을 때 확실히 좀 더 운동 능력 퍼포먼스라든지 몸도 그다지 보디빌딩 식의 훈련할 때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때 뭐 90년대 식단 체계가 잘 알려진 것도 없었고 닭가슴살도 없었고 그래서 먹는 걸 좀 더 잘했었으면 몸이 더 좋아졌을 텐데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. 우리도 회복에 관련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운동을 막 한 2시간 하고 잠을 또 늦게 자고 뭐 술도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.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나중에는 진짜 기력도 없고 힘이 또 딸려요. 그러다 보면은 오늘 운동해야 될 루틴도 있고 계획을 짰는데 그냥 슬슬하게 된다는 거죠. 근성장애도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극이나 고립에 과하게 집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협응을 이해하고 운동하고 있는 지금과 자극과 고립에 집착하던 과거를 비교를 해보면 현재가 두께감이라든지 몸의 강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자극 고립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지금과 한 가지만 고집했던 과거를 비교를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. 하나에 집착하고 그 하나에 빠져있는 때보다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현재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운동을 좀 늦게 시작했고 그 영양이라는 거를 잘 몰랐었어요.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 몰랐고 보충제만 마시면 다 되는 줄 알았으며 탄수화물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. 저는 지방이라는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지방도 아예 안 먹게 됐었어요. 탄수화물도 흰쌀밥, 뭐 빵 무조건 다 안 먹고 무조건 단백질만 먹고 영양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몸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조금 더 먹는 거를 잘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먹는 거에 대한 전혀 신경이 없었어요.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 그게 제일 아쉽죠. 잘 먹는 거 중요해요. 여러 번 자주. 예전에는 그냥 운동을 열심히만 한 것 같아요. 잘 쉬는 방법을 몰랐어요. 그러니까 잘 쉬는 방법을 알았으면 조금 더 운동하는데 그리고 또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그저 선배들 따라서 운동을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많이 그리고 또 무겁게 또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영양이나 아니면은 간단한 뭐 프리벤션이나 이런 것들만 잘 해줬어도 훨씬 더 몸의 성장이나 아니면 추후에 연속 성장해서 내가 트레이닝을 했었을 때 도움 많이 됐을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몰랐었던 게 조금 아쉽긴 하지. 밸런스 강화 운동이요.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강화시켜줄지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. 알려진 것도 없었고 제가 공부도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운동 경력이 쌓일수록 그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운동 10년 차가 됐는데 저는 상기령을 만나고 나서 제일 급격하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상기령을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몸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사실 그 상기령을 통해서 운동 볼륨이라든지 강도 뭐 빈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 뭐 매크로 같은 경우도 뭐 그전에도 뭐 매크로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뭐 상기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상기령을 좀 더 먼저 알았으면 몸이 좀 더 빨리 좋아지지 않았을까.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 파리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진짜로 솔직히 제가
항상 느끼는 것들은 이렇게 과학적 기반으로 구성된 훈련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알았었으면 내가 그간 부상에서도 자유로웠을 수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몸도 훨씬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저를 거쳐갔을 거 아닙니까? 그 회원들한테 조금 더 일찍 양질의 정보를 좀 더 잘 제공해 줬을 텐데 이게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. 제가 옛날부터 이제 그 턱걸이나 뭐 이렇게 등 운동을 할 때 스트랩을 사용을 했어요. 그 스트랩을 조금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좀 더 몸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손 악력으로 해갖고 운동하는 거를 쭉 해왔으면은 아마 뭐 등도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고 4번 포즈에 대한 그런 컴플렉스 그런 약점도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운동 방법이 되게 엉터리였는데 매년 해도 몸이 안 좋아져서 그때 되게 심한 노무새였던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또 어렸을 때 저 진짜 심한 노무새였어요. 운동을 좀 잘 배웠으면 좋은 선생님한테 혼자 좀 하지 말고 그 생각합니다. 네, 스테로이드? 1년이면 이번 됐을 것 같아요. 7년 동안 돌아왔는데 그래도 제 자신 지금 사랑합니다. 처음부터 그냥 스트레칭이나 몸의 정렬을 중시했다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나 이제 대학교 시절에 영양을 좀 더 신경 쓰지 못한 점도 아쉽긴 하지만 뭐 그때는 또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큼의 어떤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. 제가 딱히 저의 운동 지도자로 볼 수 있는 분이 없어요. 워낙에 이제 격기 운동을 시작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운동을 하고 시행착오를 스스로 겪으면서 터득을 하다 보니까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는 데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좀 검증이 된 선생님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 부상 그리고 시행착오를 없애는 데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배웠으면은 시간을 많이 아꼈을 것 같아요. 스스로 공부하고 그런 열정이 없다고 생각하면 좋은 지도자를 찾아가서 배우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경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. 처음에는 이제 자극과 고립 자체를 전혀 모르고 운동을 했을 때 자극과 고립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. 지금이라도 알아서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긴 해요. 아 저는 딱 있어요. 하체 운동 열심히 할 거예요. 하체 운동 좀 토하면서 제대로 좀 할 거예요. 지금 밸런스가 안 맞아갖고 지금 많이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초보자 때부터 하체 운동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, 여러분. 저 같은 경우는 영양적인 부분이나 운동 루틴, 운동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할 때 누가 좀 이야기를 해줬었다면 뭔가 좀 지금보다 몸이 조금 더 발전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. 사실은 이 운동은 좀 정보력 싸움인 것 같아요. 운동 초창기에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어요. 무조건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몸 좋았던 선배님들 이런 분들이 하는 운동 방식 뭔가 더 체계적이고 사람 개개인의 전반적인 것들 다 고려한 어떤 그런 트레이닝보다는 단순히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좀 노력하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로 뭐 영양과 뭐 휴식과 단순히 운동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만약에 돌아가서 이걸 했으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좀 제대로 된 코치를 만났으면 나를 컨트롤 해줄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정말 어떤 이런 거 제어를 해줄 수 있는 그 아마 코치를 만났다면 몸이 좋아질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는 스트렝스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제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중량이 올라가면서 올라간 어떤 수행 능력을 토대로 이제 근비대 훈련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늦게 알았죠. 그래서 어떤 이런 적절한 프로그램, 그다음에 뭐 어떤 힘을 키우는 운동, 그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치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만약에 더 먼저 알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, 좀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